계속해서 이 저주와 복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 이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우리가 나눌 터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지금이 시리즈 넘버 9인데 넘버 7, 넘버 8 이 두 시리즈를 통해서 이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부했어요. 오늘은 이어서 이 삼위 하나님과 이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공부이기 때문에 잘 소화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정체성이 일곱 가지가 있다라고 공부했어요. 이 중에서도 일곱 가지 중에서도 우리가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삼위 하나님은 첫 번째 적으시길 바라요. 상호 동등하신 분이시라라는 거예요. 상호 질이나 양이나 계급이나 또는 권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호 동등하신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그 속성이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속성은 뭐냐면 기능적으로 상호 독립적으로 서로 존재해요.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 독립적 기능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런데 이것을 상호 서로가 인정해 드리시고 또 존경해 드리시고 높여 드리세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이분들의 속성이에요. 그리고는 세 번째는 기능적으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가 전문성을 가지고 계세요. 기능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계세요. 이 전문적인 걸 서로 가진 것을 서로가 인정해주고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높여드리는 이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이제 우리가 닮아야 될 것들이에요. 이제 네 번째로 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뭐냐면 서로 삼위 하나님은 서로 섬기시는 속성이 있어요. 서로 디아코니아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 서로 섬기시는 serve each other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런 걸 지금 적으면서 이걸 다 계속 죽을 때까지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의 강한 임재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요. 상호 섬기시는 속성이 있어요. 이 다섯 번째로는요. 이 상호 이 협동을 하시는 서로 cooperate 서로 도와주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서로 존경해 드리는 서로 존경하고 그 다음에 서로 높여주는 그리고는 서로 증거해 주는 이분이 이런 분이다라고 서로 증거해 주는 이런 속성들을 삼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타 종교의 하나님과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묵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성령님이 나에게 강하게 임재하세요.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가
동등하시고 서로가 높이도 같으시고 권력, 권리 다 같으신데 그러신데도 서로 존경하고 서로 높이시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이 기독교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성숙해지면은 이 삼위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모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진 사람은 이 관계성에서 이 공동체거든요. 이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이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가 이런 모습으로 성화될 때, 성숙될 때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닮은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게 돼요. 예.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 자녀들과 아버지와 관계, 어머니와 관계, 예. 다 이런 그 부부 관계, 이 하나님의 이 속성을 항상 우리가 적용을 했을 때 그 가정에 행복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크리스천 관계성 성화다 이렇게 한번 제가 표현해 봤어요. 서로가 동등하지만 독립적 기능, 전문적 기능 이런 것을 인정해 주고 나와 기능적으로 다른 것을 인정을 해 주고는 서로 높여주고 섬겨주고 서로 위해 주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 이게 우리가 섬기는 우리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양 속에서 조화를 잘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돼. 우리도 다양 속에서 조화, 하모니를 잘 이루는 사람이 그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높이세요. 이 다양 속에서 협동을 잘하는 하나님, 이 다양 속에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서로 섬기는 이런 모습, 그것을 삼위 하나님의 교제다, fellowship,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또 표현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삼위 하나님을 딱 묵상을 할 때 이 모든 삼위 하나님의 이 다양 속에서의 조화, 이것을 항상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멋있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멋있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멋있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에 삼위께서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회의를 하셨다라고 이제 보시고는 이분들이 회의를 하면서 가장 관심사 주제가 뭐였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회의를 하시면서 가장 관심사 주제가 제 생각에는요 뭐였냐면 창세전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엘로힘, 창조주라는 뜻이죠. 엘로힘, 가츠, 창조주들, One God in three persons. 한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계신 이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시면서 가장 관심사가 뭐였냐면 앞으로 장차 이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해낼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해요, 장차 하나님의 형상, 삼위 하나님, 그냥 우리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쉽게 말하면 그냥 아담으로 보시면 돼요. 아담과 그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녀들에게 창조의 목적을 가르쳐 주는 데에 이분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있었던 관심사가.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제 요 말을 적어 놓으세요. 제가 성경 구절을 여러 번 드렸지만 또 드려요.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요 말도 적어 놓으세요. 과거도 아시고 그다음에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칭할 때 전지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omniscient God 그래요. 이 성경 구조는 시편 147편 5절이에요. 또 마태복음 10장 30절이에요. 또 로마서 11장 33절, 히브리서 4장 13절. 우리 이 성경 구절은 기록해야겠죠? 누가 전지하신 하나님에게 성경에 어디 나와 하고 누가 덤벼들면 이거야 하고 딱 보여주는 실력이 있어야겠죠? 예. 전지하신 하나님이시. 그래서요, 이 삼위 하나님이 회의를 하시면서 이미 다 아신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창조될 아담이 이 창조 목적에 불순종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담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에 불순종할 것을 아셨어요. 이게 피조물의 한계성이에요. 피조물의 한계성이에요. 그건 어떤 부분에서 피조물의 이런 한계를 느끼냐면요. 피조물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이 피조물에게 주실 것이 뭐냐면 육적인 복을 줘요. 육적인 복은 썩지 않는 육으로 영원히 사는 육, 육적인 복을 줄 것이고 혼적인 복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인격체의 복이 혼적인 복. 그 다음에 영적인 복은 뭐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육혼영의 복을 이제 주실 터인데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 개념 잘 적어놓으세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또 반복해요. 이 복을 주실 터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을 별로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아셨어요. 전지하신 하나님. 왜 그러냐면 이 무료로 줬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 없이 대가 없이 이 피조물의 한계성은 뭐냐면 무료로 받으면은 자기의 노력 없이 받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감사한 마음이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주신 분에 대한 감사가 없거나 약해지게 돼 있어요. 주신 분에 대한. 그뿐 아니라 이 주신 분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무려 선물을 줬는지를 모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신 분의 그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지 않게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않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세요. 그뿐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무지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을
전지하신 하나님이 창세 전에 미리 아셨어요. 이 창조 목적을 이분들이 이렇게 가볍게 여길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삼위 하나님이 창세 전에 뭘 계획하셨냐면요, 우리가 장차 만들 이 피조물들을 향해서 이 창조 목적을 한번 교육시키자. 그 중요성을 교육을 시키자. 라는 결정을 창세 전에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교육 방법까지 또 이분들이 이미 결정하셨어요. 창세 전에 어떻게 해놨냐? 장차 아담을 창조할 때 이 아담에게 육헌령의 복을 처음에 주자. 그리고는 육헌령의 복을 뺏어버리자. 다시 말하면 뺏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육이 이제 이 세상의 시간세계로 떨어져서 썩는 육이 되고 죽는 육이 되고 혼도 사탄의 성품화되고 영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 사탄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이 복이 저주로 변질되는 이러한 일들을 플래닝, 계획을 짜셨어요. 그래서 이 저주받은 아담과 그 후손들이 이 세상에 떨어지는 그 시간 속에, 그래서 우리가 7천년 이 세상 속에 살도록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7천년 이 세상을 뭐라고 해요? 창조 목적 훈련 학교다. 이렇게 디자인하시고, 학생이 누굴까요? 학생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이, 이 세상에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두 종류의 자녀가 있죠.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이 있다. 그런데 이 창조 목적 훈련 학교는 학생인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소정의 교육 과정을 마치면 본고향인 저 세상으로 귀환시키는 이 프로그램을 창세 전에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정의 공부를 끝나고 저 세상으로 다시 회복이 되면 창조 목적의 중요성을 깨닫고 저 세상에서 어느 정도 창조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저주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이분들이 학교 과정을 마치고 본 고향인 저 세상으로 자동으로 갈 수 있어요? 자동적으로 못 가요. 왜요? 이 세상에서 저주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못 가냐면 저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저 세상의 시민권을 따야 돼요. 그리고 저 세상으로 가는 시민권 또는 천국 비자를 받아야 돼요. 지금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렇게 자녀로 예정됐지만 이 천국 시민권, 천국 비자를 이걸 받게끔 이제 이 세상에서 디자인한 거예요. 그러면요, 천국 시민권이 회복되려면 이 저주가 말살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저주가 육헌령의 저주가 말살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주 말살 계획까지 디자인하신 게 창세전에. 우리 알지요? 창세전에 뭘 준비했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어요? 신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 쭉 나왔고 제가 저주와 복의 시리즈 넘버 2, 두 번째 시리즈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시 복습해 보세요. 예? 이 창세전에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럼 이 저주 말살 계획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 저주 말살 계획이 시리즈 넘버 2에 이렇게 제가 설명했어요. 장차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100% 인간이 돼서 이 시간세계인 이 세상에 내려올 것, 내려오셔서 저주를 대신 짊어지실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 시민권을 회복시켜주는 이 디자인, 이것이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회의에서 다 결정되신 거예요. 그래서 삼위 중에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 실제로 사람으로 시간 속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 그러니까요, 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 중에서 이 예수 하나님은 이 창조 목적 훈련을 위해서 실제로 행동화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실제로 상당한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대단히 겸손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이 두 하나님은 인간으로 내려오질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하신 분이세요. 이분의 겸손의 특성을 잠깐 보면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이분, 이 삼위는 서로가 동등하고 동격이시고 동위시고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성자님이시오, 한번 내려가십시오, 그럴 때 이분이 복종을 했다 그랬어요. 바울의 오늘 우리가 주신 그 빌립보서는 복종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했다는 말은, 여기에서 하나님은 엘로힘, 또는 엘로힘은 유대말이고 그리스말은 뭐예요? 데오스. 그럼 하나님 하면 항상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이 복종했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복종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제안에 복종을 하셨던, 순종하셨던. 그래서 이 섬김에 이분이 그러니까 두 위를 성부와 성령 하나님에게 그분들의 명령에 복종하며 그분들을 섬겼던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에요. 같은 위치에 계시면서 같은 높이를 가지고 같은 파워를 가지신 분이신데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순종했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올까? 근데 제가 한번 꼼꼼히 묵상해 봤어요. 그러면 아, 예수님이 순종했던 그
원동력이 내면적 동기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우리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창조 목적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 절대성에 순종한 거예요. 삼위가 벌써 그걸 서로가 토의했잖아요. 거기에 당위성에 순종한 거예요. 또는 그 필요성에 필요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실 때 보면은 이 항상 이 세상에 내려와서도 항상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표 지향적인 분이세요. 목표 지향적인. 왜? 창조 목적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가르치는 이 과정 속에서 직접 가르치는 일을 담당할 분이 본인이라는 걸 아신 거예요. 본인. 행동적으로는 보여줄 본인이라는 거 본인이 아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종하셨다라는 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세요. 같은 파워를 가지신 분인지인데 같은 위치에 있는 분인데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예수 하나님이 복종하셨다. 이런 모든 깊은 신학적인 그 깊이를 사도 바울도 개종을 했을 때는 몰랐어요. 사도 바울도 대강 그냥 짐작만 했지 이런 깊이를 몰랐는데 바울이 개종하시고 개종을 몇 년에 했죠? 30주 35년에 했죠. 그렇죠? 몇 살 때예요? 그분이 30세 되는 해요.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이 되고는 25년 후에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역동적 관계성을 사도 바울이 언제냐? 주후 60년에 빌립보서를 쓰실 때 빌립보서를 쓰실 때 아주 구체적으로 깨달았어요. 그전에도 어느 정도는 깨달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깨달으신 것이 빌립보서,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에 2장 전체에서 이 깨달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교회 교인들이 이분들에게 성령님이 서신으로 글을 써라 그래서 바울이 글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우리 잘 알지만 그 2장에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가 열심히들 예수님을 섬기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좀 교회에서 좀 직분을 가진 분들 또 좀 똑똑한 분들이 누구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있었고 또 카운슬링 하는 일도 있었고 또 누구를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해왔는데 그걸 이렇게 바울이 딱 보니까 이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사람들이 그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내가 카운슬링 해주고 내가 이 사람 격려해주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딱 보니까 그 내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허영이란 말은 뭐냐면 그건 빈 vanity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빈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 지가 인정받으려고 예, 그런 마음으로 선한 일들을 하는 걸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고 어떤 때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거 하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 속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 다툼은 왜 그러냐? 자기 이해관계와 자기가 인정받는 데에 누가 건드리면
다툼이 있는 거예요, 서로. 예. 바울이 이런 모습을 빌립보 교회 안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지. 너희들아, 너희들 지금 이렇게 천안이라고 가르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미에서 누구 성경 가르치고 뭐하고 하는 다 내가 인정받고 내 만족을 위해서 할 경우가 우리 많잖아요. 예. 나도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예. 뭐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지금 아박 가르치고 뭐 또 해외 나가 선교지에 가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근데 그런 마음을 가졌나 안 가졌나는 어떻게 알아요? 다툼이 있으면 그 안에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넘버원 크리스천이나 넘버투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넘버3 크리스천이에요. 제가 넘버3라면 우리끼리는 알지요. 넘버3 크리스천들은 이제 이 과정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게 뭐냐. 내가 시간적으로도 손해보고 또 금전적으로도 손해보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밥도 사주고 비행기 값 내서 가기도 하고 우리가 중국에 갈 때도 막 내 돈 들여서 가잖아요. 그러면서도 이걸 자랑하지 않고 이랬다고 괜히 불고 다니지도 않고 숨어서 다 하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살아나도록 하는 일, 눈뜨게 해주는 일, 여기에 소원이 있는 거예요. 이 소원. 그러면서 뭐냐면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이 이 고통을 당하셨는데 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그 뒤에 깔려있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을 깨닫고 삼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러한 목적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이뻐서 행복을 주게 돼 있고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을 느끼고는 또 더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이 더 행복하게 또 자녀들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영원히 이 사랑을 오가는 행복을 서로 나누는 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이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저주를 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고 누구 이익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삼위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지금 열심히 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열심히 하지만 속에 깔려 있는 것은 네 욕심, 네 이익을 위해서 네 인정받기 위해서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들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거기다 좀 적어서 제가 원어를 좀 드릴게요. 그래야지 이제 이해가 더 쉽게 돼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이런 말 썼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제가 이제 원서를 들여다봐요. 그러면 근본이라는 단어가 휴파르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또 사전을 내가 쫙 해서 여기저기 보면요, 근본은 이런 뜻이 근본.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30세 되신 그 인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근데 하나님이란 말이 딱 있네. 하나님. 하나님은 원어로 뭐겠어요? 헬라 말로 떼오스. 오케이? 그리고는 이스라엘 말로 엘로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위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 한국말로 하나님 하면 항상 삼위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본체라니까 예수님이 삼위 중에 한 분이시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본체라는 거예요. 이 본체란 뜻이 모르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모르페. 이 모르페라는 건 그 자체 그 본체라는 뜻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이분은 100%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또 누구예요? 100% 사람이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무슨 공회에서 이것이 결정됐어요? 칼케톤 공회. 몇 년이요? 451년이요. 그러니까요, 자신이 이 예수님이 빌립보 교인들아 이분이 이런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엘로힘이란 뜻이 뭐예요? 창조주란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30세 되신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로 그 본체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6절에는 이게 성경마다 해석을 번역을 참 묘하게 해놨어요. 근데 그럼 이 사탄이 여기를 공격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을 써놨어요. 예. 그게 이제 또 킹제임스를 봐도요.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 생각하지 않으시고 아주 애매한 말을 써놨어요. 근데 이걸 내가 정돈을 해드릴게요. 요 지금 보시면 이 여기에요. 예, 동등됨을 탈취 당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셨다. 여기 정해석이에요. 이게 탈취란 단어가 거기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하르파 그 모스라는 요 단어가 딱 있어요. 요 단어는 어느 단어와 이렇게 연계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휴고라는 단어를 쓰죠. 휴고. 한 휴고라는 그 말 자체는 없지만 우리가 끌려 올라간다, 잡아채다, 강탈하다 이런 뜻이 휴고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휴고라를 어떻게 되냐면 하르파조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유명한 단어예요. 하르파조 하면 휴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끌려서 갈치당해서 올라간다는 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휴고당한다는 말이에요. 이 단어와 같은 어원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잡혀가지고 그냥 칼취당해가지고 약탈당해가지고 예, 없어진다 이런 말인데, 다시 말하면 여기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100% 하나님이신데 100% 사람이 되셨어요. 이 말은 지금 바울이 지금 받은 메시지, 이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 되심을, 100%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신성을 탈취당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분이 나 억울해, 예수님이 나 억울해, 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 성령 하나님과 이퀄이었는데
내가 이 일 때문에 아예 그거 뺏겨버렸다. 이퀄된 걸.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 말 따라오세요? 예수님이 지금 힘없는 인간이 되신 이것, 이분이요, 힘없는 인간이 되셨어요. 어떻게요? 인간이 되셔도요, 참 낮은 계급의 목수의 가정에서 육신의 아버지도 목수였고, 또 누구예요? 자기도 목수였고, 예, 그러면서 30년 동안 숨어서 그냥 삶을 창조주가 조그만 마을에서 그렇게 사셨는데 사람들이 볼 때 또는 예수님 자신도 내가 이 신권을 내가 탈취당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어, 그래, 자기를 비우셨다. 우리 이런 말 듣죠? 근데 비우셨다는 헬라 말이 뭐였어요? 케노오. 우리 알죠? 알아도 또 적어서 제가 항상 이 말을. 근데 그 케노오 앞에 써 있는 원어가 하나 있어요. 그 원어가 헤아우투라는 영어예요. 헤아우투. 헤아우투 케노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헤아우트란 말은 뭐냐면요, 이게 제귀 대명사예요. 다시 말하면 he himself, himself라는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그 자신이, 그러니까 그 자신이 스스로 신성을 비우셨다는 거예요. 누가 비워라 그래서 비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스스로 자신의 신성을 비우셔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똑같이 이 종, 둘로스라는 종의 종의 모르페, 모르프헤, 정확하게 모르페보다는 모르프헤로 발음하면 좋겠어요. 모르프헤, 이게 본 형체라는 뜻인데요. 이게 본체라는 뜻이에요. 이분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스스로 신성을 다 버리시고는 100% 인간이 되셨는데 인간 수준이 아니고 인간에서도 더 낮은 종의, 그 당시에 사회에서는 종은 제일 낮은 계급 아니에요. 종의 본체가 돼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됐는데 종의 본체가 돼가지고 33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보다 더 하층 계급인 종의 본체가 돼서 모르프해가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거기다 이제 나중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종은 누구한테 복종했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그러니까 죽기까지. 이 죽는다는 게 뭐예요? 저주를 받으시기까지. 우리 신명기 21장 23절 우리 배웠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저주를 받음이라 그래서. 이런 그 지금 말씀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그랬으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가져라.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를 비우셨단다. 똑같이 우리도 중국 선교나 NK 선교나 또 아바에서 가르치는 일이나 뭐 할 때 예수님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저 황 목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이것은 넘버원, 넘버투 크리스천들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저 나라에 올라가면 상급이 없어요. 높은 계급에 올라앉지를 못해요. 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 신부들, 교계에서의 성직자라는 사람들 여러분들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저 사람 지 영광을 위해서 사는구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보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를 딱 보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황 목사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아닌가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저는 주님,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나는 이 기도를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을 섬겨야 돼요. 왜요? 이게 지혜 있는 자예요. 왜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을 그냥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그러고는 저 나라 올라가셨잖아요. 십자가 끝나시고 부활하시고 저 나라 올라가셨잖아요. 그때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막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나라에 올라가서 높임을 받으려면 이 예수님의 스타일, 삶의 스타일을 그전에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선 여기 서 있는 황 목사부터 닮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원칙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게 노력해서 안 돼요. 노력하면 더 거만해져요. 스스로 이런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이 이끄시고 스스로 이런 사람이 자연적으로 돼요. 예수님도 노력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또 오셨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던 분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2장에. 우리 빌립보서 공부했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러는 게 내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닮아간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해요. 우선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뭐냐면 너희들 디모데를 봐라. 디모데도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 너희들을 위해서 한다. 너희들을 살아나기 위해서. 그러면서 너희들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에바브로디더를 봐라. 그분도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야. 너희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 바치면서 너희들이 각출한 헌금을 들고 내가 감옥에 있는 로마까지 오다가 쓰러졌단다. 우리 공부했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더도 디모데도 또 누구예요? 바울 자신도 다가 자기네가 노력을 해서 이런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이게 은혜가 임하니까 그 은혜가 원동력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자기가 됐을 때도 아, 이건 내 실력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이 일을 가만히 보면요.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거기다 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 잘못해서 실수해서 약점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 찬송가 중에 보면 이런 식으로 찬송가가 있는 게 많아요. 이분이 무슨 죄가 있나 찬송가에 보면 이 못된 놈들 왜 예수님 죽였나 뭐 이런 찬송가 있죠. 이게요 이런 찬송가들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 거예요. 그것뿐이다. 로마 황제나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강제로 예수님을 강압적으로 불공정하게 또 정치적인
어떤 이념 때문에, 종교적인 이념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했어요? 기요? 아니요. 아니요. 많은 자유신학자들이나 이런 시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그 수준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운이 좋으셨더라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까지도. 뭐 요새 이단이란 문선명이나 또는 뭐야 채 뭐야 신천지 이런 친구들은 뭐라고 말해? 예수님이 실패하셨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문선명이 새로 나타났다, 또는 신천지 제일 높은 놈이 누구야? 이제 다 이제 죽어가던데. 예, 그런 친구들, 예, 거기에 속혀가지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길 왜 가요? 이런 걸 가르치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교인들을 훈련시키잖아요. 그렇다면 교인들 훈련 안 시키는 것도, 그것도 뭐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셔야만 하는가? 이렇게 한번 딱 다시 거꾸로 질문을 해보면요, 우린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저주 말살 프로그램을 충족시켜 드려야 하는 사명을 예수님이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들 쭉 봤죠. 고린도전서 2장 7절,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 뭐 디모데 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 이게 다 뭐예요? 창세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계획을 디자인하셨다는 성경 구절들 아니에요? 우리가 다 공부했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This is the mystery of Christ. Mystery of Christ. 그리스도의 신비다. 그 창세전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 훈련을 시킨 후에 시민권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만 좀 더 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 혜택을 본, 영향을 받은 몇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혜택을 입은, 영향을 받은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첫 번째, 누가 받으셨냐면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영향을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첫 번째,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이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피조물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에 순응하게 됨에 대해서 만족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의 하나님이 예수님께 고맙게 생각했어요. 왜? 삼위 하나님이 결정한 사항을 이 예수 하나님이 복종해 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 두위 하나님이,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고맙수다. 아마 우리식으로 하면 이렇게 그러면서 항상 그런 느낌을 평생, 아니죠, 영원히 가지시면서 이 삼위가 공존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이 영향을 받은 두 번째 분들이 있어요. 이 두 번째 분들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이 예수님의 저주 때문에 영향을 받고 혜택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창조 목적 훈련을 강하게 받았어요. 사탄의 또 여러 가지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분들은 시민권, 천국 시민권까지 박탈당했는데 그 결과 고향으로 귀환할 소망까지 상실했던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다시 말하면 육헌령이 죽은 자로 있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주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저주를 인해서 이분들이 육헌령이 회복을 받는 혜택을 입게 되고 천국 시민권을 회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권과 비자를 발권 받음으로 복된 자로 복귀되는 그러한 혜택을 예수님의 저주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세 번째 분은 누군가? 세 번째 혜택을 받은 분이 누군가? 누구겠어요? 에?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혜택을 또 많이 받으셨어요. 수고한 대로.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부터 쭉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이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분들도 만족해 하셨으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 피조물들 전부가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피조물들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에? 예수 하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희생의 대가지요. 아멘? 예. 그리고는 무릎을 꿇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You are my Lord. 다시 말하면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Lord란 말, 주님이라고 신약에서는 나오죠. L-O-R-D. 우리 다 공부했지만요, 이 로드의 근원이 뭡니까? 이 로드 주님, 주 근원이 그 전에 여러분들 셉투아진트가 언제예요? 70인역? 주전 약 한 200년을 보시면 돼요. 주전 200년 때 그거보다는 처음에 다시 우리가 이 로드가 처음 구약에서 시작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어요? 야훼, 그렇죠? 야훼,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 나요. 야훼 엘로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쭉 공부했잖아요, 우리 아바에서. 구약에서는 야훼 엘로힘, 야훼라는 뜻이 뭐였죠? 이 약속, 계약하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야훼, 계약하시는, covenantal God, covenant, 법적 계약을 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 야훼. 그럼 뭘 계약해요? 인간으로 내려와서 피 흘리셔서 저주받으실 것을 약속하신
그러한 하나님이란 뜻이 야훼, 야훼. 그 야훼라는 이름을 십계명 때는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끔 그렇게 했죠.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르지를 못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절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발음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구약에서 뭐라고 그 이름을 바꿨어요? 아도나이. 그건 이스라엘 말이에요. 아도나이. 그 말은 뭐냐면 영어로는 Almighty God, 전능자 그런 뜻이에요. Almighty God. 그게 예수님이에요. 아, 야훼 Almighty God, 야훼 아도나이. 그러다가 이제 주전 약 한 200년 때 구약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만드는 일을 한 것이 70인역이죠. 그럴 때 구약에서 나오는 아도나이, 야훼를 헬라 말로 뭐라고 불렀어요? 꾸리오스라고. 꾸리오스. K-U-R-I-O-S. 꾸리오스. 그게 헬라 말이에요. 그 꾸리오스가 뭐냐면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 그것을 로드 그런 거예요. L-O-R-D. 주 그런 거예요. 또는 마스터. 이 노예 제도에서의 노예의 주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거기 보면 앞에 정관사 더가 붙고 로드의 캐피탈 레터 L이에요. L. 그러니까 뭐냐. 이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예? 야훼 할 때는 그 뜻은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예, 구원을 시켜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자예요. 야훼라는 그 뜻이 구원자를 구원 피 흘리는 것을 계약하신 자 그런 뜻이 야훼.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들이 아,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분이 나 때문에 나를 창조 목적 훈련시키려고 이렇게 피를 흘리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이 피조물들이 성부 하나님께도 안 하고 성령 하나님께도 안 하고 누구한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 세상 올라가면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우리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피해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피하시면 성부 하나님도 해피하시고, 왜? 이분들 사이는 질투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죠. 서로 존경한, 그러니까 우리는 고작 해야 예수 하나님과 상대하면서 이분을 해피하게 해주면 자동적으로 성부 하나님도 해피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해피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무시하고 성령 하나님은 무시 아니죠. 예수님의 초점을 맡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깊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동시에 같이 보면서 예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저주 사건 때문에 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 엄청난 혜택을 많이 주셨어요.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지금 주라고 부르는, 다시 말하면 구원주라는 소리예요. 구원주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예수님께 드리시고, 그뿐입니까? 하늘과 땅의 통치자권을 주셨어요. 시편 67편 4절, 마태복음 28장 18절, 또는 하늘과 땅의 소유주권을, 소유권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창세기 14장 19절 또는 22절에. 그뿐 아니라요,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만물의 머리
되는 분으로 허락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그리고는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복종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복종하면 복종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하나님이 복종을 받으시면 그분이 그렇게 해피하시면 나머지 두 하나님은 자연히 해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이 예수님을 왕 중에 왕이다, 만유의 주시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이뿐 아니라 7000년 이 학교가 끝날 때 심판이 있을 텐데 심판의 심판주가 누굽니까? 최고 심판장이 예수님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심판주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신기하죠? 세 분이 제가 말했죠. 혜택 받은 세 분 예수님의 저주 때문에 기억나세요? 이제는요? 처음에 성부와 성령 하나님,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세 번째 예수님.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예수님이 혜택을 제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 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런 혜택 받았을 것을 미리 아셨어요 몰랐어요? 미리 아셨어요. 그것도 좀 적어놓으세요. 지금부터 이제 내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이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저주를 받으실 때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 만유의 주가 되시는 이분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요. 이 저주를 받으실 때 그 과정을 보면요. 우리도 견디지 못하는 과정을 이분이 겪으셨잖아요.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면서 이분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올까?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 있어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이걸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이제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제 이걸 당하실 때 이분이 이것을 처음에는 그 잘 이기진 못해가지고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봤잖아요. 이분이 그 갈등하는 모습이요. 그러면서도 이분이 이것을 견뎠던 것을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던져줘요. 뭐라 그러냐면 이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제 우리 나오는 거예요. 12장 2절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이 말씀 소화가 됩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완성했다. 이 말을 잘 들으세요. 무슨 믿음이요? 예수님이 무슨 믿음을 지은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2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7000년 이 세상은 내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세상이다. 이것을 항상 깨닫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창조 목적 훈련 학교다. 이 세상은 내 고향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이 뭐예요? 내 고향은 저 윗동네다. 저 세상이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11장 6절에 그랬어요. 히브리서
저기 올라가면은 계층 사회다. 여기서 어떻게 사는 것만큼 상급이 주어진다. 라는 믿음이. 예수님이 100%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의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깐 내가 이 목적을 위해서 온 나그네다.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나는 때가 되면 저 위로 올라간다. 고향으로 간다.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 올라가서 이분도 상급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우리 상급 받는 거 봤죠? 예? 예수님이 지금요? 이 예수님이 저기 올라가면은 이제는 이런 엄청난 상급이 본인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분에게 다 드린 거예요. 이 고난을, 이 상급을. 이것을 이분이 쫙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이 예수님의 이 저주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뭔지 우리가 알았죠. 그러니까요, 예수님도 비전어리맨이에요. 비전어리. 비전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비전, 막연한 비전이 아니라 이런 지금 비전을 탁 갖고 계세요. 저 세상 시각자 예수님이세요. 이 세상 나그네 시각자 예수님이세요. 저 세상 본향 시각자 예수님이세요. 저 세상에 올라가면은 상급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았나에 따라서 지급을 받는 그 시각을 가졌던 예수님이세요. 본인도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 비전을 가지셨지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즐거움을 위해서 이분이 견디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또 보는 이 세상은 창조 목적 뭐예요? 학교다라는 이 시각에. 그렇기 때문에요, 이 시각을 예수님이 가졌는데 바울도 예수님의 은혜로 이 시각을 가졌던 거예요. 바울도요. 디모데도 이 시각을 가졌던 거예요. 에바 브로디도도 이 시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이 마음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이 시각을 품자. 이런 것이에요. 이 시각을 품은 사람은 아까 우리 빌립보 교인들 봤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아바 참석하거나 가르치거나 선교 다니거나 이거를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한 차원 뭐에 업그레이드 돼, 시각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보면 교인들 거의 대부분이 이 시각자로 주님이 만드셨어요. 은혜로.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세상에 이렇게 편하게 목회하는 교회가 없어요. 한 사람도 짤랑짤랑하고 뭐 이렇다 뭐 매일 뭐 불평하고 뭐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움하는 목회라는 게 교인들끼리 싸움질하는 건 말리는 게 목회요. 우리 교회는 좀 있기 나몰래 하겠지만 그렇게 심하게 하지를 않아요. 안 하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요, 서로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질투심이 있으면 안 돼요. 질투심이 있으면 내 상급이 떨어져요. 질투심이 있으면 내 상급이 떨어져요. 한 번 더 말해요. 질투심이 있으면 바보요. 실컷 주님이 해놓고 나중에 올라가 보면 I don't know who you are. 네가 누군지 나 모르겠다. 이런 말씀 상급 주세요. 그러니까 뭐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닮으면
우리가 우리의 그 삶의 초점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계속 이렇게 이 말씀을 항상 예수님의 이 라이프스타일을 제가 이렇게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왜 묵상하겠어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걸 내가 묵상하지 않으면 나도 하루아침에 또 딴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까요? 황 목사님은 뭐 괜찮을까요? 아, 웃기지 마세요. 나도 이거 묵상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나도 딴 사람이 돼요. 자꾸 딴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요,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질티숨이 있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일 때는 제가 그래, 아, 묵상 안 해서 그렇구나. 주님, 묵상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묵상 안 해서 그렇구나.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 받으심과 그 다음에 뭐예요? 이분이 높임을 받으심. 이 모델, 이 모델 되시는, 믿음의 모델 되시는 이 예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모델 속에 우리가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얼마나 좋겠어요가 아니고 영원히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요 모델을 우리가 항상 끼고 있으면,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렇지 않을 때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럴 때마다, 아,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는 모두가 다 이 모델 속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찬송을 부를 때도 제가 이런 찬송들을, 그래서 주님이 성령님이 주세요. 아름다운 마음이 모인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도록, 은총받은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다 주에게 연락이 되도록, 그리고는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 인생 여정이 끝나면 주님한테 가서 이제 칭찬받은 일만을, 아, 믿으며 고대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분들 될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된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이,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